평해 영양간 국도 88호선 광풍지구 직선화를 두고 사업비 확보에 있선 안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한다!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온정면 소텔이 일원에서 국도 88호선 광풍지구 직선화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도 88호선의 광풍지구 직선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국토청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직선화 요구를 들어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는 노선 변경의 타당성 부족의 이유로 수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 구성되어 지금까지 온정면 외광풍리 구간에 국도 88번 도로의 직선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최근 사업비 확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반발하여 본 국도 사업의 취지인 노선 직선화와 사업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도로서 온천을 오는 지역주민이나 여행을 오는 관광객, 이 지역 주민 또는 상인들이 수시로 시장을 보러 다니는 생명줄과 같은 도로입니다. 평해에서 생구간 약 6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선형개량 사업을 도로폭만 넓히고 자연만 훼손하는 공사보다는 미래를 보는 지향적인 사고 위험이나 접근성을 위해선 위험 구간을 터널로 직선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정 목소리가 기획재정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강곡히 부탁합니다. 황태성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직선화는 울진 남부 경제를 살리고 군 100년대계를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88국도 평해 온정간 직선화 도로 사업이란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올진 Media Network Channel.